실내 들어왔습니다. 오. 그냥 찍었어요. 어, 병아리. 어, 됐어. 뒷머리 어디 자르고? 뭐? 뒷머리 어디 자르고? 봐봐. 완전 보기 완전. 거의 생기면 보기 이렇게 부드러. 머리 나는 머릿결 관리 맨날 해. 머리도 트리트먼트 쓰고. 아 진짜? 뭐야 머리 에센스 맨날 바르고. 푸석푸석해 보이는데 머릿결 좋아. 정우야 너 레게 머리 한다고? 어 나 레게 머리. 그 진짜예요. 페르난데스? 어. 예. 여기 올리면은 이제 끝난다고 가더라고 병원에서. 아, 철도 올려놨잖아요. 어. 5년째예요. 거리가 머니까 근데 가지를 못해 맨날. 철도 5년째. 광주에서 다니는 거잖아요. 예, 광주에서 왔다 갔다. 그쵸. 원정 때 가거나 월요일날 가는데 지금은 뭐 시즌 중에 가지도 못하고 올스타 브레이크 때는 한번 가갖고 하던가 해가지고 길게 쉴 때 나가. 원더를 얘기하면서 좀 롱런한 가수가 누가 있을까 기자분이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좀 사담처럼 얘기 나눈 게 기사의 제목이 되더라고요. 근데 임창정 제가 들었는데 천학무정 야구단 때 임창정님께서 이렇게 사이드 피처를 너무 잘 던져서 그때 팬됐대요. 아, 성문이 형이 진짜 거짓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네요. 천학무정 야구단 때 임창정님 보고 좋아했다며. 좀 어려가지고 저 그때. 아 그래? 제 아, 기억도 안 나요. 나이 많다고 놀리네. 하여튼 좀 꾸준하게 좀 계속 하고 계시는 가수분이 누가 있나 생각하다가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. 너무 평범한 재미 없으니까. 누가 제일 많이 불렀어? 형이랑 바로 카톡 왔어요. 오전에 기사 올라오자마자 바로 막 놀리더라고 카톡으로. 아니 야구 기사 들어갔는데 임창정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. 저도 좀 놀래긴 했어요. 잘못 올라왔나 싶어가지고. 성문이 형이 올해 이제 막 엄청 놀리고 하는데 오히려 고마운 것 같아요. 작년에는 좀 덜 친해가지고 그냥 좀 비즈니스였거든요. 저한테 비즈니스를 대하더라고요. 막 항상 친절하지만 장난도 안 치고 막. 네.
진짜 성문이랑 성격이 워낙 좋아가지고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도. 근데도 되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형인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좀 근데 그게 서먹한 게 휘지가 워낙 애늙은이 스타일이라 애늙은이 스타일이라 좀 친해지기 어려웠던 거 같아. 약간 얼굴도 조금 나이 대비 좀 노안 아닌가? 아니야? 너 인정했잖아. 동안은 아니죠. 네? 아 그래? 어디가? 팬들한테 욕먹을.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데 너무 욕도 안 먹어. 아예 닮지도 않아서 나 같은 사람이 이제 김영광 닮았다고 하면은 진짜 닮았으니까 좀 억울해할 수도 있는데. 김영광 닮았다는 거 본인 얘기예요 아니면? 아니야 나 많이 들었어. 누구한테요? 학창시절 때부터 막 친구들이나 막 김영광 닮았다고 하고. 아 아니 진짜 찐친이. 우리 팀 선배님들도 몇 명 그러고. 네? 아 그래? 어디가? 형 이승기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. 아 진짜로? 웃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. 왜 닮았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.